안녕하세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인혜 전도사입니다. 저에겐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한 지순이,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서 어디에 쓸지 몰라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는 3살 아들 준순이, 그리고 4개월이나 일찍 출산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놀라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해준 막내 하순이. 이름들이 참 구수하죠. 이렇게 삼순이들과 함께 정신없이 쿼런틴 기간을 지내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좋은 엄마일까? 과연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고 있을까? 또 내가 이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막내 하순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2000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2019년, 새 아이와 함께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현재 2020년, 모두 하나님은 동일하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이끌어주시고, 믿음을 다시 보게 하시는 축복의 길로 언제나 인도하시는 오르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 어렵고 두려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저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Let's stay strong.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축복합니다. Let's all smile.